진짜.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전투 식량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먹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거 먹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훈련 같은 거 가고 아니면 전쟁 났을 때 막 밥 해먹고 할 그런 틈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럼 이제 여기에 그냥 이거 뜯어서 그냥 여기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밥이 완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스프 소고기 비빔밥인데요. 이것도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선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고, 우와, 일단 뜯으면, 오, 숟가락도 들어있어요. 일회용 숟가락. 오, 그리고 소고기 스프 가루. 그리고 참기름. 오, 그리고 여기 쌀이랑 뭐 이런 야채? 계란. 그리고 이 뭐라? 왜 안 잡혀? 소고기. 또 뭐가 있지? 또 뭐 이것저것 아주 작은 야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채 같은 게 아주 작게 떨어져 있어요. 보실래요? 자, 그러면 제가 보온물통에 뜨거운 물을 담아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아, 맞다. 붓기 전에 여기 보면은 안에 선이 있어요. 검은색 선 있잖아요. 검은색 선. 여기까지 물을 담으면 돼요. 그럼 이 뜨거운 물. 찬물 하면은 망해요. 자, 뜨거운 물 붓도록 하겠습니다. 볶아요 한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나 봐. 스프를 넣고, 또 넣고. 이게 지퍼팩이에요. 지퍼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닫아줘요. 이렇게 하고 10분 동안 있어야 된대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충성. 그럼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뜯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 보면은 이거를 또 잡아서 이렇게 뜯는 거래. 쭉. 오. 오호. 우와. 여기 아까 있던 이 참기름을 이제 넣어주고 참기름을 넣어서. 기름 넣고 이제 비벼주면 돼. 맛있겠다. 완성! 전투식량! 그럼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 우와.
색깔이 알록달록해, 볶음밥 같이. 매운데? 괜찮네, 근데. 솔직히 맛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맛은. 그냥 배가 너무 고플 때 한 번씩 그냥 별미로 이름 그대로 전투식량이 군인들이 훈련할 때 아니면 전쟁 났을 때 먹는 거잖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엄청 맛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니까 맛없다 이거. 이거 먹을 바에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맛은 없네. 구워볼게. 구워볼게. 짜잔. 그래도 밥은 다 익었어. 여기 보면은 밥이 덜 될까봐 걱정했는데 밥은 다 익었어. 어쨌든. 두둥. 몇 점 주지? 그래. 내 점수는? 두둥. 오늘은 여기까지. 허팝TV. 바이바이. 주소.